환자 상태는 어떻답니까? 다행히 정상이랍니다. 아무 문제 없답니다. 외부인 진입 절대 금지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모두 안고 간다는 약속은 지켜야지 않겠니? 그래야 우리도 너와의 약속을 지켜. 이 장군 사망했다며. 너무 걱정 마. 목격자 증언 있으니까 충분히 승산 있어. 어, 알았어. 오늘 재판 끝나고 바로 집에 갈게.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박도필 살해 사건의 진범은 중국 교포인 박규철이 아닙니다. 박도필 사장은 피고인이 뒤에서 운영하던 인터넷 도박 회사의 표면적인 운영자였고 그 해외 거점이 발각되고 그가 배신할 움직임을 보이자 피고인은 사망한 이 장군을 시켜 살해한 것입니다. 증인은 박도필 사장이 살해되던 날 그의 집에 같이 있던 게 맞습니까? 네. 증인이 그날 그곳에서 본 것에 대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전 그날 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검사 앞에서 그 사건을 목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경찰 앞에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냥 꾸며낸 겁니다. 꾸며낸 이유가 뭡니까? 그날 그 사람과 같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절 살인범으로 오인할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이 한 것처럼 꾸며댄 겁니다. 죄송합니다. 택시! 진세영 씨! 진세영 씨! 진세영 씨! 저랑 얘기 좀 해요! 진세영 씨!